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과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언약과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힐링되고 원네스와 영혼 구원의 성령 충만한 대가족 초청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하늘 배경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후대에게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려 말씀의 배경과 흐름과 미래를 보며 미래 정복자 체질되게 하옵소서. 항상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비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 후에도 온전하게 서는 자 성공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고 원넷을 이루어 언약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성도님들과 구터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백망대 300 전도제자 3천 제자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중직자,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언약 붙잡고 깊은 호흡과 기도로 삶 집중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서 응답의 삶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삶 세팅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의 삶들과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중직자 운동, 선교 운동, 미자립 교회 살리는 운동할 수 있는 성전과 교육관 시설과 공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토요 신학원과 토요 서밋 학교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영적 힘으로 렘넌트들이 학업에 도전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품은 사람들로 막을 수 없는 멕시코 RTS의 절대망대가 순적하게 세워지고 진행이 되고 많은 전도제자와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김동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김선희 사모님과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깊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삶과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주신 말씀 속에서 각인된 것이 치유되고 바뀌고 새롭게 각인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르터기 위해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